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편 105편 말씀 16절로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시편 105편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떼가 모여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원을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이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신 거. 어저께 우리 나눈 말씀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만이 단 한 분 구원자임을 나타내신 것을 다윗이 알고 그리고 그를 찬송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15절 말씀이 아주 은혜로웠잖아요.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할 때에 아무리 어떤 족속을 가고 어떤 나라에 가서 그 왕권 아래 있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게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크리스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기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 105편이 또한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75세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100세의 이삭을 낳는 그러한 긴 세월이 있었지만 그 25년 동안에도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고 했을 때도 번제로 그런 드리기를 기꺼이 했다라는 이 믿음, 그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또 이삭은 별로 이삭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그가 믿었던 것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묶어서 번제로 드려도 그대로 그것을 감당하고자 가만히 있었다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드려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또 이삭도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처럼 예수님이 이삭으로 오셔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들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삭이 하나님이라 말했거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건 그는 그대로 행하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행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떠나지 않는데 바로 그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디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그래서 그 땅에 머물기를 기뻐하였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16절에 무슨 말을 하고 기근을 보내시는 걸 말하고 있어요. 기근을 보내셨을 때 그 기근을 두려워하죠. 그 기근을 두려워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많은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이 손대지 말라 하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라반이 야곱의 것을 취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자 한 것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과 열한 아들을 가지고 두 아내와 두 첩을 데리고 그리고 나올 수 있을 만큼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많은 것들을 들고 나오는 거나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한 땅에 우리를 데려갈 그때에 우리는 아무리 라반이 야곱을 부유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열 번이나 약속을 번복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이 요구하는 것마다 은금을 보화를 들고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무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그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힘이 하나도 약해진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그들은 그 종살이 하는 게 괴롭고 힘들어서 울부짖고 울부짖고 울부짖었지만 주님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고 4대가 되어지면 그들이 나올 것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말씀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참 쉽게 책도 구할 수 있고 유튜브로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기근의 때와 같아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왜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을 받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가나안 땅인데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교회 속한 자로서 믿음 안에 있는 자인데 왜 우리 심령이 기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풍족함이 왜 없느냐 이거죠. 주님이 그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근은 어떤 경우에 허락이 되어질 때 마치 저주를 받았을 때 기근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일부러 뜻하신 바가 있어서 기근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근을 허락했을 때 모든 사람이 기근에 고통하고 있어요. 그 고통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기갈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갈이 그 땅에 주어졌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세상에 그 가나안 땅에 물이 없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근을 허락하시면 양식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이 없는 거죠. 그때에 야곱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요셉을 보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이 그곳에 갔을 때 오늘 이 본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한 사람을 미리 보내셨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이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아들로 오셨어요. 먼저 오셨는데 종으로 팔려왔어요. 율법 아래 종처럼 팔려오신 거예요. 원래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채색 옷을 입은 자거든요. 그 채색 옷의 일곱 빛깔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일곱 영이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보좌에 앉으셔서 일곱 무지개가 둘러진 곳에서 앉아서 세상을 통치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채색 옷이 찢겨졌어요. 그 채색 옷이 찢겨지고 그 채색 옷에 피가 묻혀졌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그 시기 질투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느냐.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지혜와 모략과 명철과 하나님이 가진 일곱 영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시기와 질투에 의한 그 형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형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팔린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아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말씀이 율법 아래를 메어 일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보내심을 받았어요. 맏아들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가 맏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만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제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보냄을 받고 요셉이 그 땅에서 참으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석방함이여 라고 할 때에 그가 그 석방함을 받기 전에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발을 착고에 채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는 거, 보디발에서 매여서 종노릇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이 이야기를 볼 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참으로 억울하게 그지없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종으로 이 땅에 죄인처럼 왔지만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종인 것처럼 왔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권세로 모든 일을 하시는데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 기름 부음으로 모든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는 그 관원장을 만나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왕이 그를 불러 오게끔 해서 옥에서 나음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권자 사단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끌어내와서 죄를 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였죠.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꿈을 풀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왕이 가진 모든 권세를 받는 인장을 받았어요.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종처럼 이 땅에 왔으나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뭘 이기신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의 왕은 사단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으나 모든 권세는 예수님 손안에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인장을 받고 금목걸이를 들르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준비케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3년을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단련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야곱에게 네가 그곳을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70명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60만 대군, 남자 20세 넘은 사람만 60만 대군을 끌고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기근의 때에 이미 양식을 준비케 하셨다라는 거. 이 땅은 영적인 기근의 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기근의 때에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곳간에 채워 놓으셨어요. 양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린 통치권을 가지신 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주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막
많은 양식을 나눠주고 모두가 배부르고 풍족할 것을 그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제자들은 또한 나누어서 각각 50명씩 앉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열두 강주를 거두었더라.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교병 고리떡으로 오셨으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로 오셨다. 물고기를 먹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교병의 떡을 먹은 우리들 배부르셔야 합니다. 미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미리 보냄을 받은 요셉. 그 고통 가운데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 종살이를 한 모든 것은 야곱의 그 자녀들이 또 그 땅에 있는 자들이 흉년의 때에 양식이 가람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땅을 다 팔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 팔아서 종이 되어집니다. 애굽의 종.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의 자손들은 자기 것을 팔지도 않았고 애굽의 영혼을 파는 종이 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보면 검정말이 나올 때 그 땅에 양식의 기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아 보리 석 대요. 한 데나리아 밀 한 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밀 한 대, 보리 석 대. 한 데나리아는 하루 품삯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이 포도주와 감람류가 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신 예수님 앞에 접붙여져서 포도를 송이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진 자.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무화과 감람나무가 되어져서 감람류를 내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해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져서 불에 태워질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야만 예수님과 온전한 접목되어져야지만 거기서 포도 열매도 맺고 감람류도 만들 수 있는 감람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이 105편의 말씀을 들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접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그 능력을 주신 분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여서 기름을 붓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도 결국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열두 아들 그리고 그 열두 아들에게서부터 나온 열두 지파의 자손들을 그 기근의 때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물이 없어 가람을 얻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자인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함의 땅이에요. 함은 저주를 받은 자죠. 저주받은 자손들이 거하는 땅. 어떤 자가 저주받은 자예요? 믿지 않는 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이런 자들이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야곱을 함의 땅에 두신 그 이유, 나그네로 두신 그 이유,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자 함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임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자 앞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자에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죠. 이 함의 자손 속에서 고통을 하였지만 주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여 24절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애굽에 속한 종살이를 하는 것 같았으나 그 안에서 그들은 번성하게 했고 창대케 되게 했고 충만케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는 양식을 먹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이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자녀를 낳을 때 영적을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쭈그러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고 강건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숫자 많아지고 성도 숫자 많아졌다고 좋아하고 기독교인이 몇 프로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여기서 말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창대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보다 강해야 돼요. 모세가 그곳에 가서 바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행했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려면 멀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려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먼저 보냄을 받고 그래서 통치자가 되어지고 그 권세자가 되게 하신 것은 결국은 많은 자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받는 이유는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듣게 하시는 이유는 이 양식을 여러분이 먹고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먹는 것 같은데 잘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굶주려 있어요. 우왕좌왕해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교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 가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만족하고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강대한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의 모든 자보다 강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딱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있어요. 세상이 가진 어떤 법칙 아래서 힘든 게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런 것에 넘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그 땅에 그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함의 땅에 여러 징조를 행하여 27절로부터 이제 36절까지 그 징조를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 애굽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마귀들이 그 종자가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대적해서 이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영들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라면 이런 것들을 내가 단호하게 발견되는 족족 쫓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귀신 쫓아내는 게 예수의 이름을 향하네 떠나갔다 이거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들을 쫓아내세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더러운 거짓 것들이 있거든요. 거짓의 영, 음란의 영, 탐욕의 영, 그쵸? 낮은 자존감의 영, 비교의식의 영, 시기 질투의 영, 교만의 영. 교만은 근본 아주 제일 강한 거죠.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 너무나 많은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 맞죠? 우리가 거룩한 영이면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만큼 성령으로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거룩한 영이 역사를 하지만 어느 부분은 다른 영이 있어서 우리 안에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행하고 육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육으로 행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 육의 세계가 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이 마음에서는 딴 욕심이 차고 있으니까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 더러운 영들을 보내셔서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파리떼가 오고 이가 오게 하고 우박이 내려오고 불이 내려오고 이 모든 역사들, 그래서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다 헤쳐져 열매를 못 맺게 다 죽게 되어져.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임한 저주처럼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임하여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율례를 행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다윗을 그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기름부음 안에서 그 백성들을 다 제대로 통치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잘 지키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린 재앙들을 다 하고 나서 출애굽기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 이제 나가라고 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다 두려워서 금, 은, 보화를 다 주니까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눈에 큰 자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이 애굽에 내린 재앙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을 가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킨 자에겐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28장 15절에 가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룰 것이라 라고 말하시면서 그 저주에 대해서 또 쭉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인자로 임하고 어떤 사람에겐 어미로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축복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에겐 심판으로 임하고 저주로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라, 하지 말라 둘밖에 없어요.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한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중간에서 아유 뭐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뭐 아시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요.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에 보면 어둠의 재앙이 있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사망 권세자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 어두운 흑암의 권세자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로 그 매여있는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사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다시 그 어둠에 들어가고 다시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다시 사망 권세자에게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왜 그것을 용납하느냐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속임수에 왜 속아서 거기에 또 종노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신데 우리를 기름을 부으신 분이신데 기름을 부으시고 건져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밖에는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순종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육의 생각으로 자꾸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요만큼은 듣고 요만큼은 안 듣고 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 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왜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드디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모든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그들을 강건한 가운데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을 그들이 두려워하여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서로 기뻐서 선물을 나누고 기뻐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당당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되니까 그분만 의지하면 되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나는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 출애굽을 한 그 이후부터 주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40년을 헤매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시고 옷이 헤지지게도 아니하시고 양식이 갈아지지도 아니하도록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도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지금 42절에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라고 말해요. 그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은 거룩한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말씀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지키시고 행하신다 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가 축복으로 받을 만하면 축복으로 임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저주로 받을 만하면 저주로도 임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물로 먹고 마셔야 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 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 때가 길고 짧고 이거는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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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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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돼요. 죄에 대한 건 죽고 오직 의로 믿음으로 사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43절에서 44절 말씀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나아갈 때 즐겁게 찬양하며 주 앞에 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올 때 이들이 즐겁게 기쁘게 노래하며 나온 것처럼 이 땅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즐거워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뭔가 계속해서 힘든 생활을 사는 이와 같은 이 땅의 육체의 삶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이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못 박아야 해요. 뭐 요 정도는 뭐 괜찮은 거잖아. 이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라는 생각도 마세요. 주님이 필요하면 알아서 만드셔서 쓰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내 걸로 잡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기회를 잡으세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아멘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면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율법은 십자가에 도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되고 주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느냐지 입으로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경 어디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해요 하고서 고백한다고 그냥 이루어지던가요? 고난을 통과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주 대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복하며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낮고 겸손한 자로 자기가 없어진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많지 않겠죠. 그 많지 않은 자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카페에 말씀을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가 얼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요. 왜 떨어져 나가지 아세요? 그래서 저 좋다고 말씀 좋다고 막 해도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 기다리겠어요? 끝까지 남는 사람만 기다려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기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 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밖에 길이 없는데 다른 것을 말해줄 수가 없는데 이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무엇으로 달콤하게 말을 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겠어요. 제가 달콤한 말을 해주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행복해집니다. 나를 육의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해지고요. 자유로워지고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복을 찾아서 쫓아다니면 결국은 그것에 매여서 고통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부르짖고 그렇게 끝까지 가셔서 저와 함께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어찌 많은 자 중에 이같이 비천하고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그 피와 그 살을 찢으심을 듣게 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주셔서 믿게 하여 주셨는지, 오늘도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모든 일을 왜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진실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속한 자가 되어져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육체의 소욕을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같이 모든 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며 그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즐거워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로서 그 율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 생명만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온전히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나라와 백성이 되어지도록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순복된 자로서 충성된 자로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도록 그리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